취준생 브리핑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여름 공기업 취업 분위기가 상당히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졌던 채용이 딱 시작이 되면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공기업에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좀 보니까요, 공기업 취업 준비생이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얼만큼 늘었는가 한번 좀 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3년 전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더니 지원자가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다 이런 부분을 데이터로 갖고 오면서 그 이후로 지역 인재 채용이 많아졌기 때문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기사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해서 제가 그림도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너무 작아서 숫자를 좀 확대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공무원을 지원하는 비중은 좀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은요, 공무원에서 빠진 숫자만큼이 공기업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여러 해 동안 좀 계속 트라이아웃을 하면서 합격선에 못간 분들이 사실 공무원을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공기업 쪽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자의 스펙이라든가 경력상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물어보고 선발하는데 반영하진 않습니다. 물론 교육 이수 사항이라든가 경력 부분을 쓰는 란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 어떻죠? 기본적으로 몇년 동안 공부를 하기 때문에 경력에 공백이 생겨요. 이거를 일반적인 회사라면요, 이때 뭐 했냐고 계속 꼬치꼬치 캐묻기 때문에 취업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공무원 준비를 했던 사람은요,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다시 좀 힘들 때 다시 공무원 하겠다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선발을 좀 꺼리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공무원을 준비했던 부분을 가지고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기 때문에 뭐 물어보거나 흠집을 잡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이 공기업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회사를 몇년 다녀보니까 뭐 크게 비전도 보이지 않고 내가 일을 해본 경험이 나중에 계속 전문적으로 쌓여가지고 중간 숙련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전문가로서의 길이 잘안 보이는 경우에는요, 차라리 지금 더 늦기 전에 공기업으로 들어가서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고 한번 일을 해보자, 이런 중고 신입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주관하는 공기업 관련된 취업 프로그램이라던가 특강에 좀 가보면은요, 의외로 직장을 다니다가 공기업 쪽에 취업을 하겠다라고 나오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다니다가 공기업으로 진로 방향을 틀은 분들, 물론 나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공기업으로 이제는 바꾸는 분들, 그러니까 시험을 이제 그만 접고 오는 분들, 이만큼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을 다니다 왔거나 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오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지원할 수 있는 직무가 사무 행정직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에 공기업에서 정원이 증가한다 하더라도요, 기능직이라든가 엔지니어라든가 특정 전공 교과 과목을 이수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직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뭐 토목, 건축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기계직. 이 직무들에는 사실 전공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공 무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무 행정직의 인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 여름에 면접관으로 갔던 대전에 있는 한 공기업은요, 14명 선발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와갖고 그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때 제가 물어보니까 경쟁률이 한 300대 1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셔도요, 기본적으로 2, 300대 1 정도는 그냥 가뿐하게 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사무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요, 채용 인원이 좀 적은데 지원자 수도 물론 적습니다. 보통 제가 좀 면접관으로 가보면은요, 한 35대 1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많은 곳은 한 50대 1까지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무 행정직의 숫자는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공기업의 정원이 늘어나고 채용 선발기회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요, 사무행정직의 수요, 사무행정직의 정원이 확 획기적으로 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경쟁률이 좀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업을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채용 인원이 는다고 해서 나한테 기회가 더 많이 오는 건 아니고요. 원래 선발하고자 했던 그 인원수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면접관이 내가 쓴 자기소개서를 읽고 좋은 점수를 줄수 있게끔 사전에 자기소개서나 인적성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대비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기업은요, 1월부터 12월까지 채용 공고가 계속 올라옵니다. 특정한 시기에만 선발하는 게 아닌 만큼 채용 공고, 뭐 잡알리오 이런 사이트에 보시면 잘 나오잖아요. 보시면서 공기업 취업 준비를 좀더 하시고요. 너무 주요 공기업에만 지원하지 마시고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라든가 다른 여러 공공성을 띈 곳들도 많고요. 물론 정규직도 있지만 업무지원직이라고 하는 이 별정직도 상당히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직 활동 범위를 넓혀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게요. 자, 공기업 준비하는 분들 지금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취업을 하겠다라고 좀 짧게 계획을 잡고요. 부지런히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입니다.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 코치였습니다.